맞췄는데 그래서 아니라 약간 크랑법처럼 반대로 하고 있어 지금. 그래서 잘할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다시 한번 하시죠. 자, 다시 기회 드릴게요. 자. 자. 용을 엄마를 들었다 엄마를 들었다 한영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 이번에는요 개그 콘서트 황해가 나온 스타 이수지 씨와 어머니 늦었다고 욕하실 거죠? 니 돌았니? 니 돌았니? 돌았니? 저 올해 35인데요 35인데 아이돌 그룹 합격해서 많이 놀라셨죠? 딸이 내 이렇게 생겨서 많이 놀라셨죠? 저도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. 니 돌아네 이렇게 생겨서 밥을 먹고 살겠니? 안녕하세요. 네, 수지. 수지 엄마입니다. 개그 콘서트 황해로 인기몰이 중입니다. 정찬민 씨와 어머니!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해피해피 콘도입니다. 저 이미 거기 회원인데? 벌써 당하셨어요? 예? 당황하셨어요? 제가 엄마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서 많이 당황하셨어요. 지민이 또라니. 잘하셨습니다. 예. 예. 정말 아드님이시죠? 네. 예. 맞습니다. 예, 예. 남편인 줄 알고. 아, 예. 여기 자기 한 줄 알았어요. 예. 여러분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개그 콘서트 댄스다로 또 한번 재기를 노리고 있는 김재욱 씨와 김재욱 씨 어머니. 정말 연마쯤은? 무슨 동물을 키울 건가요? 모기를 키울 거야. 모기를 키운다고요? 모기는 밤새 잠 못 자게 하니까. 그럼 놓치지 마. 엄마랑 같이. 사랑하는 우리 엄마. 내가 앞으로 어떤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어? 박미선 씨 같은 유명한 MC가 됐으면 좋겠어. 나는 박미선 씨 같은 MC가 될 수 없어. MC를 말할 때 어두우면 안 되니까. 우리 김지혁과 우리 엄마였습니다. 신스타분들을 제가 오늘 모셨는데요. 네. 눈에 띄는 분이 특별히 한 분 계세요. 네, 눈에 확 띄어요. 예. 신스타들 모셨는데. 예. 사실 제 선배로 되게 배우 받고 모신 자리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이라 그랬는데 선배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초심을 잃지 말라고. 네. 근데 너무 간직해가지고 잘못된 것 같아요, 지금. 아니, 그. 간직을 너무 오래 했어. 초심을 잃지 않은 지 한 10년. 네, 10년. 아니, 진재욱 씨 이렇게 보면은 늘 약간 장인 정신을 갖고 개그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장인 정신이 아니라 그냥 장인 같아요. 동료분들은 어때요, 김영희 씨? 일단 중고신인. 중고신인. 부담스럽죠. 이런 말을, 신인이라 말을 놓기도 뭐하고, 근데 굉장히 중고고 해서 약간 좀 그런데 초심을.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놓으셔도. 출근도 또 제가 일찍 하거든요. 예. 선배급이고 거의 다 상위 랭킹인데도 불구하고. 네네. 막내보다 더 일찍 와 있어요. 신인들이. 김재욱 씨는 그럼 개콘에서 서열이 어디 정도 되나요? 어느 2, 3위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. 어머, 김재욱 씨 위치예요? 김재욱 말고 없죠. 네. 진짜. 지금 현재 개콘 그러신 지금 현재. 김준호. 개콘 서열 2위인데 신인이라고요? 2위인지 몰랐어요. 지금 우리끼리. 많은 웃음 가운데 있는데 어머님만 웃지 않고 우리 그 헬레 씨도 규현 씨가 선배님이시죠? 네네네. 예, 좀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? 아무래도 선배님이시니까. 저는 항상 이렇게 늘 보듬어주고 늘 조언과 아들 같은 마음으로. 네, 헬레 씨 아들 같은 마음으로. 예예예. 예, 예. 어때요? 사실이에요? 처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 아예 신경 안 썼어요. 저 아예 신경 안 썼어요. 무관심! 애칭도 없이 애칭보다 무서운 무관심을. 자기 뭐 게임만 하고.